자,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는 과정에서 현재는 과일 이름들에 대한 상수만이 정의되어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기업의 이름에 대한 상수가 필요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렇게 코드를 좀 바꿔서 자, 구글은 1번 그리고 애플은 2번이고요. 오라클은 3번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애플의 밑줄이 생겼습니다. 자, 이 밑줄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이클립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기다 롤로 해보면 duplicate field라고 되어 있죠. 즉, 애플이라고 하는 이 상수가 두번 선언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애플은 파이널로 지정이 되었고 바로 이 행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자, 파이널로 지정이 된 것은 값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값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컴파일러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이널을 지정한 이유고, 파이널을 우리가 사용한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상수의 값은 1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강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널이란 걸쓴 것이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성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파일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자꾸 에러가 뜹니다. 뭔가 실행이 자꾸 지연되고 그게 처음에는 대단히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문제점이 실제로 동작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러면 그거는 개발자가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건 아주 지속적이고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컴파일 단계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개발하는 단계에서 문제를 미리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컴파일러를 잘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런타임, 실행되는 상태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컴파일하는 시점에서 그 문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코딩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아키텍처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심각한 시스템에서 컴파일이 사용되는 언어를 쓰는 이유도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개발할 때쓸 거냐, 아니면 나중에 디버깅할 때쓸 것이냐 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게더 좋고 어떤 게더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플로트 컴퍼니 이렇게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주면 이름이 충돌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상수들이 어떠한 취지에 속해 있는 상수인지를 이 코드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코드들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것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를 조금 더 개선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코드가 좀 너무 지저분하죠? 이걸 좀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겠죠.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속성들은 얘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 얘는 퍼블릭으로 바꿉니다. 그 이유는 별건 없어요. 제가 예제를 이렇게 작성해 놔서 그런 거니까요. 앞에 있는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그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에 애플 int 애플은 1. 그런데 한 줄에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peach는 2고 바나나는 3. 이렇게 해주면 예, 이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제가 private로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자,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이 필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그 필드, 즉 애플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public, final, static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company도 그렇게 적어볼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를 정의했고요. 자, 필드까지 다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를 바꾸는데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를 쓴 거니까 plot.apple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뭔가요? 우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상수를 사용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복잡하고 길고 너저분했던 그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해졌죠? 왜냐하면 각각의 상수들은 public, static, final이라고 하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아까는 plot underbar apple 또는 company underbar google 이런 식으로 이 접두사를 붙여서 각각의 변수들의 이름이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것이 과일인지 그것이 기업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상수들을 격리해 놨기 때문에 예, 이름이 충돌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 상수의 이름에 대한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우회해 갔다면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문법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언제나 문법적인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장되는 것이고 더 좋은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코드를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보죠. 만약에 애플과 company.apple이 같나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애플의 숫자는 애플의 값은 1이고 여기에 있는 company의 값은 2죠.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일 애플과 기업 애플이 같으냐라는 비교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과일 애플과 기업 애플은 비교조차 하면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애플이 구글이 2고 애플이 1이라고 하면 이 결과는 심지어 과일 애플과 기업 애플이 같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비교할 수 없는 상수의 그룹들 있죠? 예, 과일이냐 기업이냐 라고 하는 그 상수의 그룹들끼리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게 컴파일러가 우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 이것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발생한 문제는 찾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래밍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견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좌항에 있는 값과 우항에 있는 값이 int, 정수라고 하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좌항의 값과 우항의 값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비교 자체가 같은 그룹이 아니면 비교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죠.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저는 클래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해서 소문자로 끝나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꿀 건데요. 자, 이름을 한꺼번에 바꿔야 되니까 Ctrl Alt T를 누르면 여러분이 리팩터라고 하는 리팩토링 기능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소스 코드를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클래스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도 리네임을 해서 컴패니로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요 애플, 피치, 그리고 바나나라고 한 이 세 개의 상수를 인터페이스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얘들을 직접 우리가 파이널로 지정을 해야겠죠. 자, 우선 애플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public static 그리고 final로 지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float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저 애플이라고 하는 저 상수에 new float를 해서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저 상수의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반복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final이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앞에 있는 부분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상수를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애플이라고 하는 요 상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예, float를 지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요 애플의 값으로 new float, 즉 자기 자신을 인스턴스화한 그 값을 애플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복숭아나 바나나는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인스턴스를 넣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인스턴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애플, 피치, 그리고 바나나 이 세 가지의 값이 모두 다른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왜냐?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 개의 값들은 각각 플로트라고 하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같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값은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여기 있는 이 컴패니도 제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보면 자,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에 뭐가 생겼나요? 빨간색 밑줄이 쫙 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로로보에서 읽어보시면 이 플로트의 상수인 애플에 담겨있는 값과 컴패니의 애플에 담겨있는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이 하나는 플로트, 하나는 컴패니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밑줄이 쳐지고 밑줄이 쳐진다는 것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즉, 런타임에서 발생할 에러,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이 의미가 혼동이 오는 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런타임의 문제를 컴파일 타임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예, 자기 자신이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컴파일러가 검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하셔야지만 컴파일러가 짜증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수성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여기 있는 타입의 인트가 이렇게 해야죠. 예. 그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위치문 때문입니다. 스위치문의 조건에 들어가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제한적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수업이 끝나는 말미에 보시면, 자, 스위치문을 사용할 때한 가지 주의할 것은 스위치문의 조건으로는 몇 가지 제한된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원시 데이터 타입인 바이트, 숏, 뭐, 차, 그리고 인트,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이넘, 예, 그 다음에 스트링, 그리고 캐릭터, 바이트, 숏, 인티저. 자, 요런 데이터 타입만을 스위치문의 조건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뭐였죠? 자, 컴패니와 플루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만드는 상수가 스위치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if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 상수를 사용할 때 스위치문이 보기가 좋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디자인 패턴의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인 이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